지금 냉이하고 범똥을 좀 캐다가 좀 씻었어요. 그래서 냉이 계란 부침도 하고 냉이 국도 끓이고 냉이 초무침도 하고 또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다음에 명절 때 오는 애들 냉이 국 끓여주면 굴러서 끓여주면 아주 잘 먹죠. 아주 냉이가 몸에도 좋고 이게 간 해독에도 좋대요. 그래서 그런데 이쪽은 남쪽이라서 냉이가 이렇게 하얀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니까 빨리빨리 캐서 하고 진짜 정작 봄에 냉이는요 꽃이 펴서 먹을 수 없게 돼요. 지금 나는 냉이를 다저 뽑아서 식사 저 우리가 먹고 그다음 새로 이제 냉이가 잔잔한 게 나오면 그걸 키워서 이제 봄에 먹으면 되죠. 지금 이렇게 큰 냉이는 좀 기다리면 바로 억세져서 꽃이 피어버려요. 그래서 이 봄동도 이거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은 염소가 먹지 못하도록 저 구석지에 있는 밭에다 이렇게 뿌렸는데, 예, 그, 이 봄동 밭에서 이 냉이가 이렇게 잘 자라네요. 겨울에 눈 덥고 이렇게 건강한 그런 식재료였죠.